부셔서 드셔본 분 있으세요? 미필이라는데 건빵 안 부순다고? 공익이래. 미필이라고 놀리니까 위축되는데? 후! 성대 예체! 아니, 뜯기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네. 여기 열면은 벌써...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부셔가지고 뜯는 거 아니야, 혹시? 응? 나 군대에서 저걸 안 먹어봐가지고. 저도 안 군대도 안 해봐가지고. 부셔가지고 하지 않지. 그냥 넣고. 아, 하고 그냥 입에서 부셔보는 거야? 부셔서 드셔본 분 있으세요? 건플레이크? 부셔야. 부셔야겠는데. 부셔? 왜냐면, 떠먹는데, 이게, 온건한 그거 한 3개, 4개 들어가면 입속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그래서 좀 적당히 부셔가지고. 부셔도 약간 우유에 좀. 그래, 우유에 잘 녹고. 잘 섞이지 않아요? 소리가 잘 들어가겠네. 이렇게 한번. 보통 이렇게 컵에다가 우리는 건빵을 그냥 부은 다음에 그냥 우유를 부어서 이렇게 그냥 먹었는데 부셔서 먹진 않았었는데 아니 가루까지는 안 해도 적당히 부수는 게 아마 먹기도 너무 부수는 있잖아. 게 아니 그 정도는 완전 부수는 아니고 약간 조금 빠개지는 정도? 2분의 1? 위필이라고 뭐라 붙이는데 별설탕 그냥 넣어요? 맞지 말이야 진짜? 그냥 넣고? 난 부숴서 먹은 적 없는데 별설탕은요? 별설탕은? 별설탕 안에 들어가 있어? 네. 별설탕은 가루로 해가지고 부셔야 돼? 부시는 거 맞죠? 빻는 거 방탄 헬멧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네. 아, 그건...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걸 내가, 생각해야겠다 아니, 내가 군대에서 완전 건빵 먹고 살쪘는데 부숴서 먹은 적은 한 번도 네. 없어 미필 네. 이렇게 미필이라는데 건빵 안 부순다고? 보통 컵에다 아니, 했지 종이컵에다 이렇게. 종이컵에다 할까요? 공익이래 너무 많이 찍고 별설탕 좀 대신 빻아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빻? 숟가락으로. 나 사실 군대에서 빨진 않았지. 그렇게 빨고 싶진 않았어. 빨진 않아. 미필이라고 놀리니까 위축되는데? 우리 부대에서 건프레크를. 저녁에 수화기로 찍을까? 그래서. 내가 먹은 게 그럼 건프레크 아닌가? 아니, 그거야 뭐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뭐. 난 그걸 건프레크로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컵에다 해가지고. 오늘 만들어볼 레시피는 건프레이크입니다. 와우.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 좀 끊겼을 때 네. 그 채팅창에 계신 분들과 약간 설전을 벌였는데 네. 건프레이크는 건빵을 부숴 넣는 것인가? 아니면 통째로 넣는 것인가? 저는 그냥 통째로 넣어서 군 시절에 먹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보고 저보고 미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군체계에도 미필이었다고 부숴서 넣는다는 얘기가 지금 여론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뭔가 부숴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아, 배성재 인민군이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배성재처럼 할 거면 왜 섞어 먹냐? 그냥 건빵 먹고 우유 마시지. 좀 달라요. 네. 아, 소의 군필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잠깐만, 너무 다 부수지 마시고 네. 저는 통 건프레이크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이 훨씬 맛있는데 통이 있길 바라며 많이 부서졌나요? 네. 오! 어머나! 왜요? 안 부서졌네요. 아, 그래요? 그럼 뚫리지 않을까요? 아, 이걸로 하면 어때요? 그래, 좋아요. 그렇죠. 잘하네요. 잘 된다! 그쵸? 예. 군필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완전 군필이에요, 진짜. 아오. 예. 완전 정석으로. 아이고. 아오. 층간소음. 저기 아랫집인데요. 예. 뭐 하시는 거죠? 예. 우유에다가 후레이크를 넣는다? 아니면 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붓는다? 저는 항상 우유부터 부었어요. 저는. 채팅창에 외우라고 선건 후유 건빵 먼저 우유를 나중에 붓는 건데 네. 왜냐하면 그 모든 프레이크 시리얼이 다 그렇지만 네. 그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부으면 우유가 다 스며들어요. 근데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쏟아 넣잖아요. 둥둥 떠요. 저는 그렇게 눅눅한 걸 먹고 싶지 않아요. 그걸 왜 눅눅해요? 책스 땡땡 있죠. 책시 색땡 초코 네. 아시죠? 그거는 먼저 넣고 하면은 눅눅해져요. 나중에 먹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터 넣고 그걸 넣어줘야 바삭바삭한 우유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소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파로 빠져서 실망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네. 넣었습니까? 스프부터 넣었습니까? 사실 스프부터 넣어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야 더 맛이 잘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실망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 간단한 거 먹는데 지금 논쟁이 몇 가지입니다. 스프를 맨 나중에 넣어야 이게 아, 옛날엔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좀 옛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네네. 아, 됐어요. 너무 많아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 그리고 소혜 씨는 봅시다. 제가 그냥 부었는데 통곰빵이 여기 훨씬 많이 나와요. 이거 제 거에다 버리고 있어요. 통곰빵이니까요. 땀 처리하고 그래요. 아, 베레기통이라고 하시면 되고.
미치겠네. 많이 못 부쉈네요. 너무 가루인가요? 아, 좋아요. 자, 이제 우유를 넣겠습니다.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요? 한 2초? 2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희 씨를 많이 봤었는데 별로 맛있는 표정이 아닙니다. 이런 걸 왜 먹어야 되나? 일단 저는 많이 안 부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쵸? 아예 다 부셔버리니까 종이를 적셔 먹는 거 같아요. 제 거 볼까요? 네. 소리 들리시죠? 겉은 눅눅하나 안쪽은 굉장히 바삭바삭해서 한 숟갈 뜰 때 한 숟갈 뜰 때 건빵 하나씩만 있으면 깔끔하게 먹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한 번만 주세요. 드셔보시죠. 솔직히 누구께 더 맛있다? 베라버니께 더 맛있네. 그쵸? 네. 여러분 저 미피라고 몰아붙인 분들 다 나와.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먹었다니까 진짜 우리는. 아니 너무 뿌셔시셨잖아요. 저한테 너무 부셔진 걸 주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외워라. 겉눅 속바. 이건 정답이다. 겉은 눅눅하고 속은 바삭바삭. 네, 드셔보세요. 어우, 이건 죽이잖아요, 죽. 아니, 진짜 종이에요, 종이. 이거를 먹었다고요? 네. 대한민국 전 군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브레이크야. 입안에서 바삭바삭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쵸. 그냥 시멘트? 아, 그건 뻥이고. 그거 같아요. 다시 드셔보시면 한지 있죠? 한지를 물에... 전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두 개 먹어볼까요? 너무 얄미워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통건빵 브레이크를 먹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할 뻔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가끔 저는 건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병장되면 보통 건빵 잘 안 먹어요. 네. 체면 차린다고. 이등병들한테 야 너 먹어 이렇게 주는데 저는 제가 다 먹었어요. 가끔 이렇게 우유에 말아 먹을 때. 별사탕 안 넣어요 저는. 아, 그래요? 이 고소한 맛을 좀 더 느끼고 단맛보다는. 네. 이건 아직도 시간이 좀 지나도 먹을만 하잖아요. 그지? 예. 이거를 어떻게 먹니? 야, 오트밀 아니에요? 같아. 오트밀. 뭐가? 밥만 딱딱 부숴야 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1초 정도 그래. 그 정도면 그러니까 맛이 그것도 바삭한데 부러진 단면으로 우유가 이제 쏙 쓰면 거기서 바로 먹어야 돼. 그건 너무 눅눅해져. 그 부서진 단면으로. 근데 이게 이 반질반질한 것만으로 겉이 눅눅해지는데 부서진 거는 완전히 그냥 죽이 된다니까? 근데 오빠가 죽이 돼서 이거야? 맛이 없다면서 이만큼씩 먹었잖아요. 다시 드셔보시면 배가 고파서 그래. 배가 고파서. 어? 운전병 수준은 뭐야. 미피. 군생활을 겪어보신 게 없는 분이 옵니다, 이제. 지금 군대 모른다니까요. 죄다 미피래. 노래 없는 버전으로 할게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